평소에 귀여운데 집에서는 띠딱 노름한 아이. 수빈이는 평소에 귀여운데 집에서는 완전 도른 아이다. 맞아요. 오, 진짜? 비정상이야? 언노멀하네. 이걸 어떻게 맞췄어? 평소에 귀여운데 집에서는 하는 순간 바로 수빈이밖에 안 나와. 평소에는 되게 좀 차분하고 보이는 건 되게 그런데 집에서는 되게. 아, 저는 정확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별 그런 게 없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집에만 가면은 요즘 또 겨울이잖아요. 어, 추워. 추워. 추워요, 형. 추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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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거예요. 왜 추워? 왜 추워? 이러고 있어요, 수빈이가. 그러니까 저도 감정의 표현인가요? 표출인가, 표출? 행위 예술이네. 얘기하세요. 변론해 보세요. 사실 제가 되게 조용하고 말 수가 없잖아요. 밖에서는. 밖에서는. 네, 사실 이제 또 너무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주변에 이제 공기가 무거워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. 아, 이미지 메이킹이었다. 아, 근데 한 번씩이 아니에요. 소리를 질러요, 소리를. 뭐야 이거? 이거 나 들은 적 있어. 수빈이가? 하지 마요! 하지 마요! 하지 마요! 아, 이런다고? 아, 귀여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도현씨! 도현씨! 도현씨, 어디세요? 벌써 집에 도착했네요? 저희 매니저님을 그렇게 찾아요. 아, 광대 아파. 수빈이가, 아, 이거 좀 얘기하면 수빈이 좀 그럴라나? 나요. 수빈이는 딱 그 있어요. 나를 기억해야 할 때 넌 나를 이걸 입이 이렇게 살짝 나와요. 막내 존중 대체 where? 오오 야 잘못했어. 수빈아 너 나온다. 형 재밌겠죠? 무슨 소리야 수빈아. 어? 안 돼요. 아니 수빈아 너 얘기 안 했어. 네. 서원이 죽을 것 같아. 왜죠? 울래. 왜 왜? 형님 잘못했어. 뭐 하고 있었어요? 저요? 벌 서고 있었습니다. 아 진짜 엄마 주나 여기. 어 나한테 뭐라 해? 왜 뭐라 해? 엄마 수빈이한테 뭐라 해줘. 자 엄마 수빈이가 자꾸 나 뭐라 해. 어머니 안녕하세요. 그래. 네,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. 엄마 수빈이가 있잖아. 나 아니 계속 괴롭혀. 누가? 아 수빈이가. 에이 수빈이가 막내가 뭘 너를 괴롭혀. 엄마. 에이. 수빈이 좀 수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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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바꿔달래. 자 전화 와.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. 진짜 이건 내가 뽑았어요. 이놈! 지켜보고 있을게요. 아이인 줄 알았어요.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엎드려 눕는 거잖아. 와! 와 나 90kg가 나오길래 나 진짜 아이돌 은퇴할라 했어 진짜. 야 나 진짜 형의 한 시간의 노력을 좀 존중해줘. 아 오케이 이거 마음만 먹으면 1kg에서 2kg. 아 너무 많나봐.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인세준! 아 나의 날이구나. 경험에서 나오는 건 정말 무시 못한다 수빈아. 한수구 내가 널 구하러 왔다. 얘랑 수빈이랑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요? 돌봐 돈 좀 있으세요? 왓슨! 왜 그랬어? 어 무서워. 나는 너무 평범해. 분명히 승식이 형이 잘 이끌어줄 거야. 그죠 승식이 형? 예! 예! 보셨죠?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. 막 자유롭게 하면 되는 귀엽다. 수빈이가 막 되잖아요. 우리 아기 냥이 수빈이가 나와요. 주네요. 수빈아 이거 봐. 수빈아 이거 봐.
알아.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. 제가 키우는 토끼예요. 여러분들, 저는 제 마음대로 만졌어요. 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만졌어요. 귀엽자. 택배에 물렸어. 99.9%인데요. 0.1%는 제가 또 마음이 조금 넓었어요. 때문에 제가 2연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물 콧물 쏙 빼드리도록.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범위니까 단 0.01%의 악감 정도 없어. 대결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둘이의 케미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아쉽게도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네. 그래도 둘 다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너는 형이 더 잘해. 내가 더 잘한다고. 세준이 형이 인정을 항상 못 하더라고요.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확인사살 패배자의 냄새. 아 어디서 패배자의 냄새가 난다. 무조의 냄새가 난다. 아 어디서 패배자의 냄새가 난다더니만 아침부터 너 네. 왜요? 수빈이요? 세준이 형 같은 경우는 딱 중간이에요. 아 어중간 좀 많이 무섭습니다. 물과 불의 만남? 혼돈의 카오스. 수빈아 나이에서 나오는 경험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단다 꼬맹아. You die. 세준이 형 오랜만이네. 저희 아 네 저희 그 리더 형 그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. 사실 나 혼자서 방에서 조력자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설레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 준 건 승식이 형이었어. 아쉽거나 나도 뭔가 그 뭐 운동 분야의 전문가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절대 들지 않았어. 다음에는 제가 이제 조금 전문가님이 오시고 아무래도 승리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나는 이겼구나. 친하게 스킨십 살짝 하자. 별로 안 친해. 네. 만지지 마. 안 되겠다. 네. 안 되겠대잖아. 여기 왔니? 승식이 형 무슨 일이야? 어 여기 있네. 내가 그러니까 뭐 있어? 멋있게 맞춰주시는 전과장님. 무슨 일인데요? 5, 4, 3, 2, 1. 병찬이가 안녕하세요. 병찬이가 체격이 좋아. 슥 지나가면 실루엣이 수빈인 줄 알았는데 요즘 승용인 줄 알았어. 아 그래서 제가 왜소하다? 왜소하다니? 어? 병찬이가 왜소했다? 넥시 있어. 아 됐어. 보고 있나? 약간 고흐 같은. 야, 잠깐만. 아니 잠깐만요.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시겠어요? 자 표정이랑 같이 한번. 아 잠깐만 뭐 느낌 있어. 뭐야?